자, 오늘은 나폴리탄 파스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폴리탄, 그러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예, 나폴리, 예, 이태리에 있는 나폴리 지역에서 유행했던 파스타는 아니고요. 예, 사실상 이름이 나폴리탄이지만 나폴리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파스타입니다. 일본에서 만든 그냥 경양식이라고 하죠. 우리는 경양식이라고, 일본에서 화양식이라고 하는 일본식 사양 음식입니다. 이 유래는 나폴리 사람들이 미국에 와갖고 토마토 같은 걸좀 구하기 힘드니까 미국에서 구하기 쉬운 토마토 케첩으로 만들어 먹었던 게 이제 일본 가서 좀 서양식으로 변형됐다는 얘기가 유력하고요. 어린이들이 아주 좋아하는 맛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재료로 다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단하게 만들 건데 뭐별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이름이 좀 그럴싸하잖아요. 나폴리탄. 예, 나폴리탄이라고 얘기하지 괜히 그 너무 사티나게 얘기하면 남들한테 천시당하니까 좀 기대감 있게 나폴리탄 파스타 오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는 재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면이 필요하겠죠. 예, 오늘도 어저께 먹다 남은 링귀니면, 예, 요거 아닙니다. 예, 링귀니면을 이용할 것이고요. 집에 버섯이 좀 있으면 버섯 하나 있으면 되고요. 마늘은 오늘 혼자 조금만 만들 거기 때문에 마늘 한두 쪽. 그리고 소세지, 예, 비엔나 소세지 같은 거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양파, 뭐 벨페퍼 이런 거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케찹입니다. 예, 케찹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재료 갖고 만들 수가 있어요. 예, 링기니면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집에 있는 라면을 삶으세요. 라면을 조금 꼬들꼬들하게 삶은 다음에 찬물에 씻어갖고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뭐 라면으로도 됩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좀 있어 보이려면 우리가 파스타라고 부르려면 좀 링기니면이 있어야 되겠죠. 예, 우선 물을 끓여갖고 링기니면을 갖다가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집은 이제 수돗물이 정수기 물이기 때문에 그냥 뭐 물을 먹어도 괜찮습니다. 찬물은 항상 정수기로 나오게 만들어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데 나중에 그 정수기 싱크대 밑에다 한 정수기 하나 링크도 밑에 걸어 놓겠습니다. 나중에 참고하세요. 예, 파스타는 항상 뭐 물을 갖다 좀 넉넉하게 끓이시는 게 좋고요. 여기다가 소금 좀 집어넣고 끓이는 게 좋습니다. 그동안 재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재료는 우선 마늘 꼬다리를 따고 마늘 편철을 씁니다. 근데 이게 어린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음식인데 만약에 그 집에 어린아이들이 좀 이렇게 편식을 할수 있어요. 야채 같은 거 그런 거를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편철 쓰는 것보다는 잘게 다져주면 애들이 입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도 모르고 잘 먹습니다. 이건 좀 어른식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버섯은 애들도 곧잘 먹어요. 예, 곧잘 먹긴 한데 버섯도 만약에 너무 편식을 하면 좀 잘게 다져주면 됩니다. 애들용은 무조건 잘게 다져주세요. 그래야지 편식을 안 하고 금방금방 이렇게 음식을 갖다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어린 학생들, 초등학생들 자녀들이 아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리고 피망도 조금 집어넣겠습니다. 이건 혼자 먹으니까 저는 이만큼이면 충분히 될것 같고요. 원래 지금 국수랑 집어넣는 거는 같이 국수길이로 길게 길게 썰어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원래 링기니 같은 거는. 근데 이제 애들이랑 먹는다? 그러면 이걸 애들이 싫어할 수가 있죠. 왜? 이게 야채를 갖다 건져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애들한테 기껏 밥을 해주고 나서 밥 먹을 때 깨작까지 끓이면 뒤통수한테 때려주고 싶죠. 그럴 경우에 애들을 이렇게 찹찹찹찹찹찹 아주 가늘게 썰어주면 애들이 입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고 알아서 잘 먹습니다. 잘게 다져주면 됩니다. 편식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편식을 고쳐주면 됩니다. 먹으라고 두들겨 패봤자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크면 다 나중에 먹습니다. 예,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양파도 사실 조금만 쓰면 돼요. 예, 요만큼만 쓰는 거니까 양파는 좀 씻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파도 원래는 이제 길게 길게 썰어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양파도 이렇게 길게 길게 썰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이 안 좋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양파도 찹찹찹찹찹찹찹찹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어른들은 이렇게 먹는 게 사실 국수랑 먹을 때더 좋아요. 사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근데 애들 용으로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가느다랗게 찹찹찹찹찹찹 썰어주면 애들이 입에 들어가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알아서 잘 먹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애들은 또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자꾸 애들 얘기하니까 오늘 애들용 음식을 만드는 것 같은데 이제 성인들도 이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소세지를 좋아하니까 소세지는 이 정도 두께를 갖고 넣어주시면 씹는 맛이 있죠. 예. 사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1인용으로는. 예. 자, 이렇게 뭐 재료 준비는 다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특별히 오늘은 갈릭 브레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원래는 바게트 빵이 있어야 됩니다. 바게트 빵을 잘라서 되는데, 집에 식빵 있으면 식빵 하나 갖고 갈릭 브레드 만들 수 있어요. 필요한 재료는 뭐냐면 버터하고 그다음에 마늘, 갈릭 파우더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게 있으면 제일 좋은데, 갈릭 파우더가 없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마늘 갖다가 아주 조금 편 쓴 거 한 이 정도만 있으면 돼요. 이것도 뭐 충분합니다. 이거를 아주 가늘게 다져주세요. 깨알같이 이거 갖다가 뭐 바스러질 정도로. 안 그러면 마늘 향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최대한도 많이 다져주세요. 아주 이 정도면 이제 대충 갈릭 브레드 맛은 나옵니다. 예. 예. 이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도 가늘게, 네, 다져주시면 됩니다. 마늘. 자, 이 정도면 마늘빵 하나 만드는데 충분해요. 예. 자,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하니까 오늘 먹을 파스타 갖다가, 아, 참, 소금을 좀 뿌려줘야죠. 예, 면수에다가 소금을 조금 집어넣고요. 조금만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만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젓가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잘 삶아주시고, 요거는 10분을 삶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을 삶고 있는 동안에 소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불 위에다가 팬을 올려주시고, 올리브오일 조금 둘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재료들 다 한꺼번에 썰어 넣으면 됩니다. 일상 쓰는 스마일 주걱 갖고 볶아주시면 되고요. 여기다 버러를 조금 집어넣으면 맛이 더 좋습니다. 애들이 아주 좋아하죠. 예. 자, 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씩 간을 하셔도 됩니다. 예, 약간의 소금하고 약간의 후추. 예, 토마토 케첩이 어느 정도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자, 볶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피망하고 벨페퍼하고 양파를 이렇게 잘게 쓴 거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먹기 편하라고 이렇게 잘게 쓴 거고, 어른들은 길게 썰어서 드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 버터 조금만 집어넣을게요. 버터 투여했습니다. 양파와 마늘이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면 됩니다. 소세지는 익힌 거니까 금방 익고요. 그리고 면은 잘 익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여기다 이제 케첩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 먹을 거니까 한 두 스푼 정도 집어넣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너무 타서 좀 되졌다 싶으면 옆에 있는 면 끓이는 면수를 조금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간을 한번 보시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스는 완성이고, 원래 여기다 면을 집어넣어서 볶아야 돼요. 항상 뭐 이탈리안 파스타는 면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볶는 건데, 저는 그 방법보다는 항상 면 위에다 얹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좀 보통 방식과는 좀 다르게 면을 다 삶고 나면 체에다 걸친 다음에 면 위에다가 이걸 얹어서 먹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갈릭 브레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릭 브레드는 조그만 프라이팬 하나 두르고,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여기다가 버터를 발라줍니다. 예, 버터를 좀 충분히 발라주세요. 예, 아주 간단하게 만든 방법입니다. 버터를 충분히 녹여주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이 마늘, 예, 달게 다진 거 요걸 좀 집어넣으시고 빵을 얹으신 다음에 빵에다 비비세요. 그리고 불을 좀 줄이시고 익히시면 됩니다. 자, 빵을 비벼서 골고루 마늘이랑 무치면 좋습니다. 원래 이거보다는 갈릭 파우더를 쓰시는 게 더 좋아요. 골고루 마늘 향이 잘 배고. 그렇지만 없으면 이렇게 마늘 갖다 실지 잘게 다져갖고 이렇게 올려서 노릇노릇할 때까지 구우면 됩니다. 안에 있는 버터를 다 빵에다 묻힌다는 생각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빵이 어느 정도 익었나 봅시다. 예, 맛있게 익었죠? 그럼 빵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어 놓으시고 좀 있는 집만 있다는 파슬리 플레이크 위에다 조금 뿌리시면 그럴싸하면 갈릭 브레드가 됩니다. 약간 버터가 모자란다 싶으면 위에다 버터 조금 더 묻히셔도 돼요. 자, 면이 다 됐다 싶으면 이제 면을 갖다가 걸쳐서, 원래는 이걸 아까 그 프라이팬에다 볶아야 되지만 저는 볶는 방식을 안 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에 걸친 다음에 아까 만든 이 소스를 위에다가 얹어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파슬리가루 조금 뿌려주시고요. 위에다가 그 다음에 후추 같은 거 약간 솔솔 뿌려주시면, 집에 파마전 치즈가 있으면 파마전 치즈를 올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